할렐루야. 한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와 관련이 있으나 골로새서의 말씀은 아닐 거예요. 내용은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십일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인터넷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십일조에 관한 설교들이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짧고 굵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만 제가 탁탁 짚고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잠깐 2, 3분만 제가 얘기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라오디가 밑에 쪽에 위치한 작은 읍 같은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3차 전도행을 통하여 에베소에 왔다가 두란노에서 바울이 공부하는 데를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바브라가, 자기가 바울로부터 배우고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되자 자기 고향 같은 골로새에 와서 거기에서 개척한 교회죠. 근데 거기만 개척한 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전달이 되는데, 이 골로새서의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히게 하라 하므로, 이 편지는 단지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람용 서신으로 모든 교회마다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뭐가 문제였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오염을 세속화를 시키고 있었고,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구원론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해서 할 일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려서 정결한 깨끗한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경건하지 않고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받아서 그분의 구원을 얻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에바브라의 실력 가지고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에게 얘기를 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헬라 철학에 관한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두 번째 유대 율법주의의 위험성과 이 가르침들이 결국에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율법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 우리가 어떤 용도로 써야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면 구약성경 없애버렸겠죠. 구약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율법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 문제, 율법의 이제 간단한 요약을 제가 하겠는데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십일조 어디서 들어보기도 어려워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보통 십일조를 못 드리는 것을 큰 죄악시 여기는 이런 경향이 많고, 온전한 십일조를 대한, 온전한 십일조를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참소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 좀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 아름답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그러면 자 십일조에 관한 얘기를 풀어가 보므로, 율법이 어떤 기능과 어떤 약점이 있고 또한 그 십일조 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일조라는 것은 율법의 하나에 포함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다섯 개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그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총 613가지가 율법이다라고 유대 랍비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어요. 창세기는 세 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는 할 일을 행하라. 할 일을 행하라. 두 번째예요. 이 세 가지만 창세기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출애굽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613가지 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613가지 법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라는 거죠. 구분을 하느냐. 물론 613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어느 누구도 613가지 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의 계명이 하나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 안식일 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 이거 일하지 어떤 걸 일하느냐. 자 여기에 바늘이 떨어졌어. 바늘 안을 내가 줍는 것이 일하는 것인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단추 하나가 떨어져. 단추가 안식일인데 단추 하나 떨어졌어요. 단추를 다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단추를 다 하는 것은 바늘을 떨어진 것을 짚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서 단추를 다 하는 것은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요. 성경은 없으나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39가지 그 밑에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런 것이다 지었다고 인정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을 또 듣다가 보면은 우리는 그런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율법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오셔서 폐기돼 버렸으니까 저 율법은 폐기 처분해서 저 시궁창 속에 집어 던져야지 무슨 율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들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알아.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들 중에 대표자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찾아봐야죠. 찾아봐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결론 중에 딱 내는,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오래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율법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재판법. 이 재판법을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거 누구의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뭐 상하게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 재판이 있어요. 이거 시민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십계명으로 해놨어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이게 십계명이고요. 그래서 이 도덕법만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있는 예표적인 것으로서 모형적인 것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법이 있고요.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마지막은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 예. 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제물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 제물이 우리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일 제사 때 그 속죄 양이 누구다? 아사셀 양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 아사셀 양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에 그걸 통하여 아 예수님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법,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냐, 손을 씻고 물에다 씻고 그 다음에 무슨 죄를 뿌리고 막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규정된 이런 사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가, 어떻게 부정해서 깨끗해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라는 게 정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법,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더러우니까 깨끗한 건 먹고 더러운 건 먹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데 그분은 우리가 먹을 귀한 양식이 돼. 그분은 거룩한 깨끗한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더러운 것을 먹지 말자.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먹지 말자. 이런 것이 이제 음식법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절기법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순절 성령 강림제 그것이 맥주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얘기 준다. 이게 절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 네 가지는 다 없어졌어요. 왜? 완성하심으로 없어진 거예요. 완성하심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음식 가지고 가려 먹을 거, 그다음에 이방이랑 유대인들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거,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십일조법은 뭡니까? 도덕법인가요? 의식법인가요? 재판법, 재판법은 아니겠죠. 도덕법은 아니죠. 그러면 의식법 가운데 들어있을까요? 제사법입니까? 십일조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건가요? 제사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희생제물을 바쳐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제사법이 되려면. 제사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제사장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법은 아니고 십일조법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가 속하는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결법인가? 여러분 정결해지려고 십일조 드립니까? 아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음식법? 음식법도 아니요. 그럼 제사법도 아니요. 그럼 정결법? 정결도 아니요. 절기랑 십일조가 절기입니까? 아 그것도 아니요.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해. 제가 다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의식법 중에 있나? 의식법 중에 어디에 속하기가 굳이 집어넣어서 그냥 막 안 들어가는 것을 그냥 막 꾹꾹꾹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으려 하니까 아 이것은 그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의 감사제 안 되는데 참 감사제도 다 그 수컷만 소, 양 그다음에 염소 수컷만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요. 예. 그렇지만 아직 자우지만 감사 무슨 의미가 좀 들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농사한 것에 은혜로 내가 드리는 거니까 약간 감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굳이 그냥 꼬기꼬기꼬기 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으려면은 이것은 감사제라고 하려고 하는데 감사제는 안 될 것 같아 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율법에는 들어가 613가지 법에 이 십일조를 드리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율법인데 어디에 포함되지 않은 어디에 넣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준행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느냐 답이 딱 나왔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11절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답을 찾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 이것이 뭐요? 이것, 긍휼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그 다음에 십일조도 버리지 마. 저것도 좀 뭡니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뭐 앞뒤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둘 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십일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십일조가 형식으로만 십일조를 드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가야 그 신앙이 들어가야 감사의 예물로서 자기가 감사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폐지되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자 아까 율법을 제가 얘기했는데 십계명이라는 이 의식법이라는 그 다음에 재판법이라는 건데 재판법을 우리가 재판할 때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두고 자 도덕법과 의식법인데 의식법은 예수님의 예표이니까 그림자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안 지켜야 되냐?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걸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십계명 안 지키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던져져요. 불문 전대로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십일조법은 어디에 있느냐? 도덕법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잘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십계명에 감사하라는 말 없잖아요. 법이. 이 십계명이 들어가기도 애매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 행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폐지됐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우리 주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그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십일조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폐지됐다. 아니요, 율법의 도덕법은 폐지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훨씬 강화시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나가라고 미워하게 되면 살인이라고. 살인하는 것이 꼭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간음하는 것도 속으로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쳐다보아도 간음한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고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일제비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면서 폐지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 같은 경우에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지 도덕법이 폐지될 수는 없어요. 막 살인을 막 해도 됩니까? 부모를 막 함부로 해도 됩니까? 에? 이웃의 물건을 막 내 것으로 막 취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1조 뭐냐?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하라 아니라 그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11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까 이거죠. 11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희한하게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다른 것에게 율법 가운데 할례나 뭐 그 할례나 무슨 절기나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런 건 다 폐지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함으로 폐지됐다 하는데 십계명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것을 했느냐?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그러면 11절 하지 말라는 것인가? 예수님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왜 초대교회는 그걸 했다는 말이 기록이 없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왜 그랬는지를 알아봐야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는가?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명령했는데도 안 했는가? 이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11조는 왜 들어야 됐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11조는 들어졌는가를 구약 성경부터 쭉 찾아봤더니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답이 나오느냐? 자, 보세요. 처음에 11조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내오면서 나오게 될 때 그때 소돔왕과 살렘왕이 나오는데 소돔왕에게는 전리품을 주고 살렘왕에게는 자기의 전리품을 줍니다. 소돔왕에게도 자기 소돔왕에는 그 포로로 그 잡아갔던 사람을 줘버리고 이 살렘왕에게는 전리품을 주게 되는데 그때 이 살렘왕이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처럼 축복해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축복하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리품의 일부를 10분의 1을 드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11조는 우리의 11조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11조는 우리의 토지소산이나 곡식이죠. 그다음 토지소산은 곡식 그다음에 나무는 이제 포도 새 포도나 그다음에 감람 기름 그다음에 소와 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했지 전리품을 11조로 드리란 말은 없어요. 이 율법 규정에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일 때는 단 한 번 했고 이건 전리품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왜 드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7장에 그 뜻이 나와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볼까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게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자기를 축복하러 오는 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자연 발로적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얻어낸 이런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 기도에 나옵니다.
직접 자기 11조 했는지 안 돼 몰라요. 자기 혼자 이제 외로이 외로이 떠나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모르고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볼지 모르니까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줘서 굶어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한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한 번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성경이 안 나와요. 소원만 그렇게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기 전까지의 십계명에 관한 예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드디어 이제 십계명 주는 시내산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이 11조 부분. 그 11조 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겼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 필요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오늘날에 이 11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했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가정에 있어서 11조는 필요가 별로 없어요. 개인의 가정에서는 자기가 벌고 벌어먹고 사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라는 그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의 레위 지파에 레위인을 세워서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지내는 일을 성전에서 일을 하게 했고 직접 제단에서 제사를 지는 것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쓰임을 받는데 이들이 농사를 하고 하다가는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일을 너희들 제사를 지를 일들을 이 사람이 양을 잡고 다른 일을 다 하니까 너희들의 소득을 이 사람에게 바치라라고 나와요. 그것이 민수기 18장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읽어 볼까요? 민수기 18장.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 세워질 때 비로소 십일조가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하는데 십일조를 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은 이건 아직 아니야. 그 시대는 민족이 엄청 많아서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십일조가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민수기 18장 21절 20절 보면은 아론과 그 레위인들은 땅도 기업도 분깃도 없어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하게. 기업이 없었다고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중간적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왔다가 죽으니까 레위인이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해서 대신 중간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 엄청 많은데 제사장들은 많지 않아요. 그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레위인들이 백성으로부터 토지 소산의 11조 그 다음에 나무 각종 실과의 11조 그 다음에 우양의 11조를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라고 2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28절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보수이자 그 다음에 생활비로서 11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11조가 그들도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직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오늘날 이제 목회자로 이제 변했지 말씀 전하도 바뀌었지 옛날 제사를 지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뀌었는데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노가다시 일하고 주일날 여러분 설교하려면 눈이 어떻게 돼요? 시커매가지고 그냥 그럼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어도 부족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11조를 내주면 그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고 오직 올인할 수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십일조라는 것은 공동체, 특히 직업적인 것이 사람이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직 한 집에서 벌써 예배를 드는데 무슨 직업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한 말을 그냥 들려주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십일조 필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일조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때는 뭐였느냐? 선교를 나가야 됐기 때문에 선교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비가. 왜냐면 선교하러 가면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선교하러 다니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디옥교에서 보내준 것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비로서 도와주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서 말하기를 내가 선교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안디옥교에서 나를 지원해 주셨는데 빌립보에서 한두 번 나에게 이 예물을 빌립보 사장이 나와요. 나에게 그런 선교비를 지원해가지고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일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육신의 것을 그들을 영적인 것을 먹여준 자들에 관하여 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고린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직업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다면 십일조 낼 필요 없어요.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고린도서 9장. 고린도서 9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율법의 규정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13절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 사람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자신들이 물질로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헌물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영적인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는 운영이 안 됩니다. 11조 안 내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살아요. 네. 물론 큰 교회에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럼 11조의 용도가 어땠느냐? 레위인과 제사장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읽어보게 되면 객과 고아와 가부도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게 되면 목사 혼자 처먹는 것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먹고 이수를 하는데 사례비를 받게 나머지는 선교비, 구제비 다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육비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이 자기 혼자 처먹는 게 아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공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필요한 법이에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성전 제도가 제사장 제도가 와해되버렸다고 나오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교회가 안 되게 하려면 11조를 안 내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일하라고 이제 돈 벌어야 돼. 먹어야 살아야 돼. 안 내니까.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백성의 대표를 꾸짖었어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자리에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와서 곡간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와야 되고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에다 십일조 내지 마시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와해시키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하라고 했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썼느냐.
개인의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여럿이 모여서 그 집에 전문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발달돼서 나중에 생긴 것이고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고 헌금.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하라.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선교비를 나에게 준 거에서 고맙다. 브리스기 아굴라야 너의 직업을 통하여서 나에게 텐트를 만들어서 나에게 선교비를 주셔서 참 고맙다. 네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만한 걸 나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11절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상태에 그렇게 필요치 않고 선교비나 구제비로서의 연보는 필요했다. 그래서 그것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1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1절의 의미는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마치죠. 자, 신명기 아니라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가 또 얘기해 본 처음이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끝내야지. 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확실히 그냥 굵게 그냥 끝나는 거. 자, 레위기 27장 30절은 첫 번째 11조의 의미가 무언가를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절 안 한다고 당신은 지옥 갈 그건 아닙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에 11조 안 됐다는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없어. 도덕법을 안 지켜야 지옥 가는 것이지 11조 안 됐다고 지옥 가진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11조를 막 안 냈으니 나는 막 지옥 가 그런 생각 마세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 낼 수 있으면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종으로 영적인 것을 나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11조 하는 것이니까. 자,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그것은 다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원래 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업으로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에게 준 선물이니까 다른 데 팔지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기온을 맞춰줘야 이것이 곡식도 풍년이 되고 과일도 열매를 잘 맺고 기름도 많이 나오고 우양도 잘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삶 속에서 일해서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지 그 은총에 따라서 나온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그걸 맡겨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것을 통하여 이 10분의 한 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는 여호와의 것이나 표시가 뭐냐? 11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것을 제사장들이 드려야 돼. 제사장은 안 드리고 할머니 제사장도 와해가 돼가지고 완전히 권력 다툼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이 물과 비를 줘서 너희들이 잘 살게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너희들에게 결국 어떻게 되겠냐?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영적인 피폐는 당연히 찾아올 거니까 내가 너희들의 황충을 내려서 너희들의 농사를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냥 파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봤자 지옥 갈 건데. 영적인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한 인침 표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신명기 12장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18, 19절. 신명기 12장 18, 19절. 신명기 12장 18, 19절. 18, 19절.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용과 양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은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내가 삶과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신 것에 대한 그 감사로서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된다. 네. 특별히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인 중에 하나가 또 레위 제사장이니까 총 토탈 레위인, 레위인을 절대 쳐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농사 짓는 것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11절 하는 것이다. 11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신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을 때 과거에 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죄를 묻지 않냐시고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민수기 18장 21절 28절 아까 읽었죠.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그분들의 생활비와 그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을 하고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저에게 11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러나 이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더 영적인 좋은 거를 먹여주시고 우리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한다고 한다면 이 11조는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너스를 하나 추가한다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여기가 있고 끝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 결국에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냐 성도의 의무냐 세금이냐 감사의 표시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의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11조는 사랑의 자발적인 헌신, 사랑의 자발적인 헌신이자 감사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1조 규정이 딱 이래야 된다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분이 나를 잘 내기도 안 내도 난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안 내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걸 내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내야 될까 항상 궁금해. 우리는 얼마만큼 내는 게 좋을까. 그 11조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자, 어떤 헌금의 표준. 이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아까 세 가지가 목적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은혜, 보답, 그 다음에 나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추가로 그럼 얼마만큼 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 규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11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그것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팁으로 내 헌금 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11조 정도를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못 드린다면 못 드린 대로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삶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못 드린 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나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인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로 표시하고 내 삶의 모든 환경 건강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하시고, 정 안 되면은 나중에 어쩔 수 없어요. 뭐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종의 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11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것이 왜 어떤 의무적인 조항처럼 들렸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킬 때부터 11조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면 그 주의 종들이 나에게 영적인 공급하신 것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예의 차원에서 11조를 하고, 물론 이것은 주님께서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 종과 동록이 다 해친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늘에 그것을 쌓아둘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선교 사업과 또 객과고와 과부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십일조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